자, 볼까요? 자, 비빔소. 비빔소 다섯 개! 비빔소! 황명 씨는? 황명수요. 라임을 맞췄어, 라임을. 자, 이제. 자, 오늘의 요리 선생님, 신보라 여사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레시피나 네, 모든 간단한...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재료 우리 박명수 선생님.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대신 공개들 아니라 필요한 게요. 네. 없어요, 그냥. 진짜로? 우유와 얼린 우유. 얼린 거. 빙수가 아이스크림. 오, 이거마다. 예, 이것만 예.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얼음, 요 우유가 조금 얼렸거든요. 얼린 이 우유를요. 이게 저 종이팩 우유로 얼린 게 낫습니까? 귀찮잖아요. 이게 따라서 하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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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가요? 너무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 먹기 전에 한 10분 전에 막 꺼내놔도 굉장히 맛있겠어. 많이 부시지 마. 많이 부시지 마요? 잠시만요. 얘도 같이 해서. 얘도 같이 해서.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부시지 마요. 많이 부시면 안 넣어. 자, 이 상태로 넣고 그냥 좀. 부숴주시면 돼요. 오~ 네, 이 상태에서. 오, 진짜 맛있겠다. 오, 아이디어가 되게. 아, 이거 그죠? 괜찮다. 네. 조금 더 녹으면 좀. 그러니까 저 우리가 이제 팥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배용을 하는 거죠. 비빔소. 네, 아이스크림이 더 있으면 더 넣어서. 입에 군침이 좀 많이 도시나 봐요. 아, 과일이나 견과류 집에 있으면 같이 드시지만 같이 하게 더 만들면 남은 남은 전두 좀 넣으세요. 끝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왜 아침에 후레이크 먹잖아요. 어, 맛있겠다. 맞아요. 시리얼이에요. 아니, 그렇게 맞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야. 아, 양이요? 일단 조금만. 예. 그럼 예쁜 그릇을. 하나 더 맞춰주세요. 와, 오, 질감이. 아, 근데 그럴싸하네. 왠지 재석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대. 나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어? 재석이 이러다가 저 요리 프로 이거 커피 우유 얼려도 맛있다. 이거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냥하는 거. 너무 이제 사냥하는 딸기 우유 얼려도 맛있겠다. 그리고 딸기 좀만 딱 올려주면 딸기 빙수잖아요. 자, 우리 저 신보라 씨께서 네. 예, 해주신 비빙수. 지금부터 여러분들 비빙수. 비빙수 좀 해보시고. 아이디어 좋다, 이거 진짜. 저기 죄송한데 처음에 많이 뜨면 뒷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그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어때요? 왜 그래 반응이? 왜 그러세요? 옛날에 네. 되게 더운 날에 우리 엄마가 마당에 나를 부르더니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왜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세요? 등목을 시켜줬어요. 아~ 그 시원함.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창피하고 모르니까 근데 너무 시원하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부채질로 이렇게 아우 너무 시원하지. 깔깔한 잠옷 입고 잤거든요. 옛날 그 맛이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입안이 시원해지고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너무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어떠셨대요? 저 제가 너무 빠져가는 느낌. 너무 안 되잖아요. 대학교 때 저 혼자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의 눈빛만큼 사나워요. 아. 준호 씨 좀 부담이 가시겠는데요? 아니, 뭐예요? 아. 30대 중반에. 예. 지금 맛도 안 보이네. 30대 중반 바로 30대 중반에 그 차에서 그 시원한 선풍기를 그 앞에 달았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시원해서 손을 댔다가 손이 딱 아픈 줄 알았는데 안 아픈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무였어요, 이게. 그게 나를 쳤나? 동영이 눈이 안 내리는데. 맛있다 없다면 맛이에요. 아니, 맛이에요.